2021 LA 오토쇼가 오는 금요일 개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년 만에 다시 열린 올해 오토쇼는 자동차 업체들의 본격적인 전기차 경쟁 무대로 평가됩니다. 오늘 미디어 데이를 맞아 이우수 기자가 LA 오토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첨단 자동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LA 오토쇼. 팬데믹 사태 여파로 지난해에는 열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LA 오토쇼는 전기차들의 동무대가 됐습니다.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는 성능까지 내연기관 차량에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친환경 컨셉트카 7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7은 탑승객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냉장고와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흡사 가정집의 거실과 같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객을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그 안에 스토리를 만드는 디자인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면은 앞으로 전기차의 향방이 많이 좀 다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전기차 EV6의 상위 모델인 EV9 컨셉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비전이라고 불리는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전기차지만 텔룰라이더와 같은 오프로드 주행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점이 기아 EV9만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If you look close, you're going to see probably the next vehicle in our electrified line and really going after the heart or the most energy and attention in the marketplace right now, which is in the mid to large SUV space. So 전기차 시장의 판매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자동차 브랜드뿐 아니라 미국 피스커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도 참여했고 중국의 에디슨 퓨처, 베트남의 빈페스트와 같은 전기차 업체도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반면 내연기관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의 참여율은 낮아졌습니다. 벤츠와 BMW, 아우디와 같은 독일 3사는 LA 오토쇼에 아예 참가하지 않았고 일본 브랜드 역시 도요타와 스바루를 제외하면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포드는 컨벤션 센터 내부에 전기 트럭 시승회장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 같은 전기차 개발 경쟁은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모든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플러스 신생 업체들이 앞다퉈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래 모빌리티 개발에 앞장선 업체가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2년 만에 재개된 LA 오토쇼의 주인공은 전기차였습니다. 자동차 업체들 간의 경쟁도 점차 친환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LA 오토쇼 현장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